자, 트러블 게임이란 말 그대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모든 샷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공에 놓여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왼발이 오른발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운힐 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발이 낮아 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공을 좀 일관되게 보낼 수 있을까 한번 이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트러블 샷에서 왼쪽 길 낮추고 우리가 평지랑 똑같은 개념의 샷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운힐 라이에서 어깨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피니시까지 끝까지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동작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러블 샷에서 왼발이 좀 높고 오른발이 낮다고 한다면은, 자, 이런 트러블 샷을 우리가 어필 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어필 라이 경사에서는 우리 몸의 이 어깨 능선을 이걸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렇게 맞춰서 요 선상하고 내 어깨 선상하고 맞춰서 이렇게 샷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쭉 백스윙 했다가 공을 정타로 맞추면서 쭉 차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이 클럽 페이스가 지면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항상 공을 치고 나서 이 지면하고 같이 얇게 묻어서 갈 수 있는 샷이 가장 좋은 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사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럽을 우리가 치고 지나갈 때 체중이 왼발에 많이 가지 못하고 좀 오른쪽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거리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클럽 정도 더 길게 잡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러블 샷에서 볼의 위치가 내 양발 스탠스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셋업을 서서 어제서 섰는데 이 체가 그만큼 내 몸에서 밑에 있지 않고 높에 있는 경우 볼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사이드 힐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쓰지 못하고 팔로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감안해서 팔로만 치게 되면 거리의 손실을 감안해서 한 두 클럽 정도 이상 저는 더 여유 있게 잡고서 좀 부드럽게, 어차피 팔로밖에 못 치기 때문에 부드럽게 회전을 하면서 몸이랑 같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스윙을 해준다면은 좀 이제 그린 주변으로 근처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그린에 가볍게 굴러서 올라간다든지 좀 이 정도의 우리의 기대를 갖고서 스윙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사이드 힐 업 그 샷에서는 이 체가 빨리 다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몸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쉽게 해서 훅이 나는 그런 결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드 힐 업에서는 약간 오른쪽을 보고 치고 조금 더 두 클럽 정도 길게 잡고서 부드럽게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트러블 샷에서 볼이 놓여있는 위치가 양발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사이드 힐 다운 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이드 힐 다운 샷에서도 일단은 공을 정타를 맞추는 거에 모든 중점을 두고 보통 때보다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클럽 또는 두 클럽 내가 상황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서 좀 길게 좀 잡고서 치는 게 또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으로 공이 휠 거다 그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트러블 샷을 공략하는 게 사이드 다운 샷에서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공략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